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구입한 브론코 관련 첫 번째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일단 뭘 처음에 할까 하다가 자동차에 어차피 계속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보다 일단 이 차를 제가 왜 선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그 부분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브론코를 사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조금씩은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브론코를 보면은 브론코 라인업이 되게 많아요. 베이스부터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불러보면 빅밴드, 블랙 다이아몬드, 아우터뱅크, 배들랜드, 그리고 와일드 트랙, 그리고 최근에는 뭐 구입할 수 없지만 처음에 그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모델도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은 퍼스트 에디션 모델은 빼고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일단 와일드 트랙하고 배들랜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연스럽게 와일드 트랙하고 이 차인 그 배들랜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까지 집 랭글러 루비콘을 탔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루비콘과 가장 가까운 성능과 기능이 있는 차가 일단 이 배들랜드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막연하게 배들랜드에 관심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구입할 때는 그래도 가장 상위 모델인 와일드 트랙을 가지고 고민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와일드 트랙에 사스쿼치 패키지를 넣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브론코를 오더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옵션이었다는 거죠. 일단 와일드 트랙과 배들랜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와일드 트랙은 고속형 오프로더예요. 그러니까 브론코라는 차를 보면 차에 이 보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드라이빙 모드를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다른 브랜드와 차별점이 되는 부분의 드라이빙 모드 중에 하나가 바하모드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하모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 그 사막형 지형에서 상당히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성능을 나타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브론코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랭글러랑 가장 큰 차이점이 프론트의 서스펜션의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랭글러 같은 경우는 그 통짜발이라고 하잖아요. 앞에도 솔리드 엑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브론코는 앞에 그 독립편가방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W15 형태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데, 그 부분이 바로 그 고속형 오프로더를 실현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가장 큰 중점을 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 차를 긴 시간 동안 운전해 본 건 아니지만 상당히 승차감이나 핸들링에 가장 큰 랭글러와의 차이점을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이제 브론코가 어떤 고속형 오프로더의 기능을 한껏 품고 있는 게 와일드 트랙이에요. 그래서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2.7 엔진의 사스쿼치 패키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도 상당히 멋있어 보인다 그러죠. 아무래도 사스쿼치 패키지가 들어가면 35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2.7의 10단 오토미션이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낮은 힘을 가진 엔진 배기량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에서 느껴지는 힘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배들랜드는 그 대신 기본적으로 당연히 브론코가 갖고 있는 고속형 오프로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들어가 있으나, 거기에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냐면 저속형 오프로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요. 제가 가장 사실 배들랜드를 선택해야겠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 보면 스웨이바 디스커넥트 된 부분이 있죠. 스웨이바라고도 하고 안티롤바라고도 하고 스테빌라이저바라고도 하는, 스웨이바라고 저는 할게요. 가장 짧으니까 말하기가 편해요. 스웨이바 디스커넥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랭글러에도 루비콘에는 이 장치가 있었죠. 일단 이 차는 아무래도 앞에 전륜 자체가 독립평가 방식이다 보니까 좀 하드 타입의 오프로딩 코스에서는 아티큘레이션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 독립평가가 좀 더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스웨이바 연결을 분리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그런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프로딩을 일단 가보면 스웨이바를 디스커넥트 할 수 있냐 없냐가 정말 큰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어떤 지형에 갔을 때 그거를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느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뭐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지형 지문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냐의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스웨이바 디스커넥트 되는 부분을 보고 배들랜드를 일단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와일드 트랙엔 이게 없습니다. 정말 와일드 트랙은 그냥 고속형으로만 세팅해 놨다고 보면 돼요. 그 대신 배들랜드에는 어떤 게 없냐면,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브 모드에 있어서 스포츠 모드가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왜 빼는지 모르겠지만 뭐 넣어도 별 상관은 없잖아요. 하여튼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징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중에 하나, 제가 랭글러를 운전했을 때 가장 편하게 사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속으로 운행할 때 굳이 내가 막 악셀 페달링을 섬세하게 하거나 이런 필요 없이 차에 그냥 일반 저속형, 그러니까 크롤 기능이죠. 크롤 기능에 맡겨서 이 차를 운전해가는 그런 그 편안함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 맛볼 수 있는 기능이 브론코에는 락 크롤링 기능이라고 해서 드라이빙 모드에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와일드 트랙에는 락 크롤 모드가 없습니다. 아예 이것도 배들랜드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배들랜드를 선택하게 됐고, 그 이후에 구차적으로 처음에 그 브론코 처음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제가 수동 미션에 하드탑을 원한다고 했죠. 근데 수동 미션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7 엔진은 수동 미션이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배들랜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들랜드를 선택을 했고, 그 부분은 제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소프트탑, 아 이 소프트탑 되게 진짜 시끄러워요. 이거는 하드탑으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추후에 하드탑 차로 바꾸든지 이거는 제가 어떻게든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엔진이 2.7 엔진이면 정말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 무거운 차를 2.3 엔진으로 RPM을 높게 쓰면서 운전하기에는 힘이 딸린다는 느낌을 계속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시승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지만 이 차는 특히 수동인데도 불구하고 각 기어의 그 기어비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롱 기어비예요. 1단을 넣고 보통 신호대기에서 출발을 하면 보통 차들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뒤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수동 운전하는 데는 되게 편하죠. 오토 같이 하지 못하겠지만 수동 자체가 뭐 시동 꺼질 염려도 별로 없고 좀 실수해서 차가 막 울컹거리는 이런 것도 크게 없고 뭐 이런 것들의 장점은 있는데 그 대신 특구감이 없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운전하는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얼마 전에 비포장길 한번 가지고 갔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약간 그 특구가 낮은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그 오프로딩 길에서는 1단, 2단, 길어야 3단 정도까지만 사용하는 길이었는데 너무 편안하게 1, 2, 3단으로 그냥 변속해 가면서 아주 쉽게 운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상당히 기어비가 높아서 뭐 타이트한 기어비로 만약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1단부터 뭔가 계속 컨트롤 해야만 되는 오프로딩에서 뭔가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스트레스나 압박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건 그런 게 없어서 아 그래서 수동 미션 기어비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건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배들랜드라는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후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하위 레벨에 보면 아우터뱅크랑 블랙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왠지 아우터뱅크는 뭔가 도심형 브론코로 느껴지고 블랙 다이아몬드가 뭔가 좀 오프로드형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했다면 저는 블랙 다이아몬드에 거기에 사스쿼치 패키지를 넣어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우터뱅크도 차를 구해서 여러분께 어쩌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구하게 되면 이 차랑 나란히 옆에 세워놓고 아우터뱅크와 또 배들랜드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제가 왜 와일드트랙을 선택을 안 하고 배들랜드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일단 스웨이바 디스커넥트 된 부분,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서 락크롤 모드가 배들랜드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자주 이 차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봬요. 안녕.